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사일 같기도 하고 크리스탈처럼 보이기도 하는 빛기둥들이 제주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저녁 7시 전후로 약 1시간 동안 서귀포시와 제주시 일대에서 관측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난 빛기둥이었습니다. 대개 기상 조건이 맞으면 이런 기상현상이 가끔 관측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하늘에는 약 5에서 6km 상공에 구름이 제주도 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이 구름이 거울의 역할을 해서 어선에서 밝힌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이 빛의 모양이 이렇게 기둥으로 나타난 이유는 구름층에 있는 얼음 입자들 때문입니다. 이 얼음이 거울 역할을 해서 어선 불빛들이 반사가 되면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얼음 결정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된 빛의 상은 세로로 긴 모양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기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제주도에서 지난 2월에도 서귀포에서 관측이 되기도 했고요. 조업을 많이 하는 부산이나 경주에서도 빛기둥이 관측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자주 관측된다고 하는데요. 이 추운 지방인 알래스카에서는 공기 중에 얼음이 많아서 이런 빛기둥이 잘 발생합니다. 이 주택가나 가로등, 신호등 불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마치 레이저처럼 불빛색이 변하면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이렇게 인공광원이 아니라 해가 광원이 되는 경우 이런 해기둥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가 마치 하늘로 솟은 것 같은 신기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제주에 수십 년 살았지만 이번 같은 기상현상은 처음 본다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자주 볼 수 없는 현상이어서 그런지 더욱 신기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산지와 동부 쪽으로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에서 16도, 낮 기온은 20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